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우파이 아티스트 로우파이맨 로우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컴프레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컴프레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펙터 하나를 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컴프레서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효과는 사이드체인 이펙터입니다. 해외에서는 더킹 이펙터라고 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그 약간 더킹, 그 복싱 용어인데 몸을 이렇게 갑자기 구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이드체인 효과라는 거는 SP404 혹은 SP 시리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404A가 유일하게 그 MC 시리즈랑 이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사이드체인 효과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사이드체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사이드체인 효과라기보다는 사이드체인을 이 어떤 SP404에 있는 컴프레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몇 가지를 따라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컴프레서의 프리셋입니다. 컴프레서를 샘플에 걸어주시고요. 서스테인은 항상 맥스, 어택은 미니멈, 그리고 레벨은 풀볼륨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샘플 작업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효과를 걸고자 하는 샘플의 볼륨은 작게, 그리고 이제 트리거가 되는 샘플의 볼륨은 크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죠. 제가 킥으로 이 사이드체인 효과를 넣을 건데 킥의 볼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커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걸리게 될 샘플은 상대적으로 소리가 킥에 비해서 많이 작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좀 이렇게 서스테인이 긴. 이런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킥을 한번 넣어볼게요. 킥 소리는 지금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컴프레서를 안 건 상태라면 작은 샘플이죠 지금. 여기에다가 킥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위에 그냥 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컴프레서를 열게 되면 약간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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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약간 움직이는 게 들리실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요게 되게 이제 울렁이는 효과처럼 들려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효과이고 많은 로우파이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효과인데 좀 깊게 오래 울렁거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킥의 서스테인이 패드에서 굉장히 길게 잡혀 있으면 되고요. 좀 짧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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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킥의 서스테인이 좀 짧게 요 정도 서스테인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킥이 쿵 하고 가는 거면은 또 오래 울렁거립니다. 비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레코딩 패턴 들어가서 레코딩 누르고요. 패턴 녹음해 볼까요? 여기다 킥을 넣어 볼게요. 하이햇도 넣어 보고요. 컴프레서가 걸리지 않았을 때고요. 컴프레서를 이번에 걸어볼게요. 킥이 들어오고 나서 약간 울렁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SP404를 가지고 사이드체인 같은 이런 더킹 효과들을 넣는다는 거는 상당히 개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사이드체인이 아니고 사이드체인을 흉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SP404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적재적소에 넣어서 좀더 멋진 비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길 바라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로우파이 아티스트 로우파이맨 로즈였습니다.